타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그 두 선수거든요. 어제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롯데 자이언츠는 17일 만에 2연승을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. 1루 견제. 아웃이군요. 아웃이에요. 자, 지금 분명히 슬라이딩 동작을 취하긴 했는데 베이스와 거리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. 자, 역동작에 걸렸어요. 김준태 선수는 뛰는 선수가 아니고 지금 볼 카운트라든지 아웃 카운트를 봤을 때는 피어벤 선수의 발이 일루 홈플레이트 쪽으로 완전히 간 다음에 스킵을 해야 되거든요. 투 아웃. 다시 밀어치기. 파울. 피어벤 선수 의외네요. 분명히 김수태 선수는 리드를 많지 않아요. 네. 보이시죠? 아, 근데 역동작에 바로 걸렸습니다. 베이스에 손이 아예 닿질 못했습니다.